안녕하세요. 하늘을 나는 자전거와 함께 물골초등학교에 새로 전근 온 차차형이에요. 혹시 팔주령의 전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이런저런 고민을 가진 아이에게 팔주령이라는 놀라운 유물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. 그럴 때면 아이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 속 인물의 삶을 대신 살게 되죠. 그것도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선생님 방의 그림 속 어른 모습으로 말이에요. 신나는 일이겠죠? 지금까지 주용이, 강주, 우진이, 문수, 윤아, 그리고 재복이가 역사 속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과연 오늘은 누구에게 팔주령이 나타날까요? 오래됐다.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길을 내어라. 목숨을 살려주마. 발 아래 살지 말라 하셨죠. 저 바다를 제피를 물들인다 해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. 죽어서라도 저들을 지키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라고만 말을 하지 않았더냐? 예, 알겠습니다. 단 한 사람에게만 복종할 것입니다. 야! 때리는 거냐? 시계치 모르는 애기. 아우치. 우진아. 어. 아까 넘어졌는데 괜찮아? 봤어. 안 아파? 야, 쟤도 언제부터 커플 만들었냐? 야, 전우진. 네 짝은 나야. 네 짝은 훈시 짝이냐? 먼저 가라. 야, 이효정. 거긴 여자 화장실이야. 넌 저쪽이잖아. 난 어느 누구하고도 친하다.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랑 커플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. 하긴
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 여자애를 좋아할 순 없겠지. 효정아, 너 진짜 축구 실력이더라. 어쩜 그렇게 타고났니? 소스 좀 빌려줄까? 무겁지도 않냐? 왜 들고 다녀? 예쁜 애들은 원래 다 들고 다녀. 네가 갖고 다니는 시시한 무역지무게에 비하면 깃털이지. 야야, 시시하다니. 너 담원 몰라?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. 조선시대 여행사 죽이지 않냐?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. 날 돋보이게 하는 건 사내 애들이나 갖고 다니는 무역진 너한테나 어울리거든. 먼저 간다. 못 말리는 공주병. 아이씨, 엄마, 내 얼굴에 왜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. 너무하잖아. 야, 안 내놔? 그만하자. 너 또냐, 없어진? 아이씨, 어떡해, 진짜. 야, 없어진, 빨랑 안 내놔? 어, 일기, 내 일기. 뭐? 무서운데 딱 걸렸어. 야,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. 12월 14일. 말을 할 수가 없다. 우진이랑 짝을 할 수 있냐? 야! 야! 일기면 개기수랑 매만 더 본다. 존말할 때 열어라잉. 야, 빨리 줘. 야! 죽는다, 너 빨리 안 열어? 야, 빨리 열으라고. 야, 열어! 오세지, 빨리 안 쓸 거야? 열으라고! 죽는데 내가 왜 나가냐? 미쳤냐? 아주 하트로 조배를 했네, 아주. 야, 네가 남들 모르게 이렇게 사는구나. 가증스럽다. 밥은 안 더워? 열래, 죽을래. 하나, 둘. 기다려, 기다려. 어, 몇 페이지 안 남았다. 이런 내가 나도 싫다.